한국 광복군입니다. 재대결 가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도전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시작 전에 몇몇 분들 인터뷰를 한번 진행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밥중박씨 머리는 가발이죠? 네. 아, 네, 진짜 머리입니다. 여기서 거짓말은 허용되지 않는데요? 네, 가짜 머리입니다. 네. 객관식부터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연필을 깎나요? 심이 없어가지고.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계급의 분화가 일어났다, 2번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었다, 3번 뗀석기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4번 농경과 함께 정착생활이 시작되었다, 5번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거주하였다. 5, 4, 3, 2, 1, 0, 땡! 정답은요? 빠밤 빰 빠밤 4번 농경과 함께 정착생활이 시작되었다 입니다. 아, 이걸 틀려요. 어? 여경은씨가 명단에 없는데요? 여경은씨 여보세요? 네, 1라운드 탈락자입니다. 여경은씨, 아, 이 문제를 한국사가 지금 5페이지도 안 돼 있다라는 건데 지금 심정이 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 6월 모의고사 한국사 7등급이었거든요. 아? 야? 자, 여경은 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나가! 네. 첫 번째 문제 난이도 어떻게 봅니까? 이거는 한국인이라면은 무조건 맞춰야죠. 이게 인터뷰의 저주라고, 인터뷰 하신 분들은 다음 라운드가 지금 탈락한다는 준골든벨의 전설이 들려오는데 괜찮나요? 아, 이렇게 인터뷰 한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괜찮습니다. 네, 긍정적인 태도 좋습니다. 다음 문제 파이팅 하세요! 좋습니다. 그 옷은 교복인가요? 아, 이거. 네. 아빠 옷이요. 아, 탈로라 죄송합니다. 이제 2라운드로 가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금속으로 자연에서 산화물로 존재하므로 코크스와 함께 용광로에 넣고 고온으로 가열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1번 철, 2번 구리, 3번 알루미늄, 4번 플라스틱, 5번 유리. 5, 4, 3, 2, 1, 0, 땡! 정답은요? 빠밤 빰 빠밤 1번 철입니다. 63명 3라운드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탈락자의 저주를 피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푸근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미소 뭐야 얘. 아주 이지했다고 봅니다. 오, 일단은 이기세로라면 본인 결승 진출까지 가능하다. 쌉가능. 오늘 중등배 약간 평가원장 역할인데 권투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좋습니다. 2회 우승까지 하려고 쓱 들어와 있는 유주현씨, 일단 주변 반응이 네. 좀 있었나요? 네가 거기 왜 있냐. 네가 거기 갑자기 위상을 높였다 뭐 이런 반응. 네. 대부분 다 그냥 크크크크크 밖에 없어서요. 좋습니다. 오늘 우승 자신 있나요? 오늘 백신을 맞고 왔어요. 컨디션이 좀 안 좋긴 한데 일단 사상 최초 백신으로 밑밥 가는 남자, 일단 유주현씨 파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용씨 여보세요? 지금 비밀원이야? 지영씨! 여보세요? 아, 지영씨 이거 독서 중간에 이거 나가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집이에요. 집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공부를 하면서 참여해도 문제 맞출 수 있다? 좋습니다. 김지영씨 파이팅 하세요! 엄크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3라운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군지적을 쓴 연군지정을 남녀의 애정에 빗대어 두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표현한 정철이 쓴 이 가사의 이름은 1번 상춘곡, 2번 면항정가, 3번 송미인곡, 4번 관동별곡. 5, 4, 3, 2, 1, 0, 땡! 정답은요? 송미인곡입니다! 51명과 함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관동별곡 6명 뭐야? 막아!
안녕하세요. 야,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고1이에요. 중1 페이스로 봤는데 굉장히 동안이십니다. 아, 저요? 너무 동안이야. 어,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이제 문제를 좀 거쳐오고 있는데 오늘 뭐 삘이 좀 좋아요? 아, 1라운드 말고 이 사람 라운드 다 찍었거든요. 근데 말했어요. 뭐야? 어, 찍신이 좀 강림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좀 강림하게 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화성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암석은 1번 고생대 화강암, 2번 중생대 현무암, 3번 중생대 화강암, 4번 신생대 현무암, 5번 신생대 화강암. 5, 4, 3, 2, 1, 0, 땡! 정답은요? 3번 중생대 화강암입니다. 34명에 진출합니다. 박수 주세요. 아, 오늘 문제 다 쓰겠는데? 잘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고1 친구. 오늘 고1 친구들이 많은데 오늘 문제 난이도 어떻게 보세요? 모든 문제를 찍어서 맞췄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이제 주관식 감 개털리거든요? 객관식이 지금 몇 문제 안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파이팅 해주시고요. 세계지리입니다. 세계지리 문제. 아시아에서는 유목의 형태로, 미국,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방목의 형태로 사육되는 가축은 1번 소, 2번 양, 3번 돼지. 5, 4, 3, 2, 1, 0, 땡! 정답은요? 많은 탈락자 예상됩니다. 정답은 양입니다. 21명과 함께합니다. 박수 주세요. 세계지리가 올립니다. 소 뭐야 소. 아, 아무래도 알리스타 유저들의 탈락이. 머리 잡아야 우유 안 나와. 뽀갈스? 아, 네?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 방문 열어놔도 되는 거예요? 부모님 소리 안 들리나요? 탑10이 원해 드셨는데 네. 결승전까지 자신 있나요? 예! 좋습니다. 텐션 좋아요. 파이팅 하시고요. 뭐야 이거 씨. 안녕하세요. 오, 2024년도 서울대 입시부터 추가 목을 하지 않아서 서울대 진학이 가능한 해가 올 것 같은데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오늘 결승 자신 있어요? 우승하려고 나왔습니다. 오씨, 또 알겠습니다. 결승전에서도 네 문제 중에 두 문제는 과학 분과가 있습니다. 자신 있나요? 입과입니다. 아, 깔끔한 한마디 너무 멋있습니다. 파이팅하세요. 간단 자기소개 가능할까요? 고등학교 2학년 김민준이라 합니다. 오늘 탑 21까지 오셨는데 준등별 참가 계기가 어떻게 됐죠? 그 잔학 때에서 민민민우님 룰하는 거 보고. 잔학 때 유입이세요? 네. 민우님. 에, 아, 괜찮아요. 어차피 유차로 들어온 건데 뭘 괜찮아요. 아, 그죠. 괜찮아요. 혹시 티어가 어떻게 되세요? 브론즈.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라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브론즈입니다. 박수 주세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축적하다 모으다의 뜻을 가진 단어는 1번 accompany, 2번 accumulate, 3번 allocate, 4번 form. 5, 4, 3, 2, 1, 0, 땡! 2번 accumulate, accompany를 고르신 분? 한 명! 탈락! 수명과 함께합니다. 야, 얘 인터뷰하고 싶은데 나갔어. 어떡해. 아, 이분은 조금 부끄러워서 나간 것 같아요. 이자에서 충분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대사성 질환은? 10, 9, 8, 7, 6, 5, 4, 3, 2, 1, 0. 정답을 들어오세요! 빠밤! 빰! 빠밤! 계속 들어오세요! 계속 들어오세요! 당뇨병, 당뇨병, 당뇨. 인슐린 부족! 문영! 탈락! 인슐린 부족. 18명이 올라갑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인슐린이 좀 부족했나요 오늘? 실례지만 are you 문과? 아, 저 이과입니다. 이과인데 제가 생명과학을 안 배워갖고 물리화학 지구를 했는데 하필이면 생명과학이 두 관식 1과입니다. 혹시 실례지만 대학생이신가요? 네, 대학생입니다. 네,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 저 기계공학과. 기공이면 생명과 조금 멀어진 것 같다 나는? 네, 생명과 좀 거리가 멀어서 다음번에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다음번 제대로 너무 감사드리고 채팅창에서 끝까지 풀어주세요!
다른 사람의 불법 행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그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뜻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10, 9, 8, 7, 6, 5, 4, 3, 2, 1, 0. 정답을 들어오세요! 빠밤! 빠밤! 자, 일단 윤미씨 탈락! 정답은요? 빠밤! 빰빠밤! 정강밤입니다! 다섯 명 탈락했습니다! 박수 주세요! 아, 이게 조금 어려웠나? 제니츠씨?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3살 대학생입니다.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 정치외교. 야, 이치야 조금 많이 실망스러운데? 아무리 법이어도 이게 정해면, 예, 이게 무조건 교양 정도 걸려드는데, 이게 정당방위를 모르는. 아, 그래도 저분보다 많이 올라가지고. 좋습니다. 다음번에 또 참가해주세요! 송주영씨 지금 침착맨 닮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 네. 중독 많이 출연했었는데, 그때도 침착맨 닮았다는 소리. 본인 생각이 좀 닮은 것 같아요? 그 침착맨 닮았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주관식 세 번째 라운드 가겠습니다. 대기 속에서 빛의 굴절 현상에 의하여 공중이나 땅 위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뜻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10, 9, 8, 7, 6, 5, 4, 3, 2, 1, 땡! 들어주세요! 빠밤! 빰! 빠밤! 정답은? 안타깝습니다. 신길이었습니다. 세 명이 탈락합니다.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주장한 이 철학자의 이름은 5 4 3 2 1 0 땡! 들어주세요! 빠밤! 빰! 빠밤! 들어주셔야 됩니다. 니체, 밀, 싱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누구야? 존 슈튜어트. 정답은요? 밀입니다. 대거 탈락했습니다. 자, 일단은 김도현씨가 존 스튜어트라 쓰셨는데 이게 존 스튜어트 밀이거든요? 김도현씨는 존 스튜어트 중에 다른 철학자가 있으면 탈락입니다. 자, 김도현씨, 존 스튜어트. 자, 김선씨, 김도현씨. 자, 1962년 존 스튜어트 영화배우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사실 밀이 더 유명한데 존 스튜어트라 적었어요. 왜죠? 시간이 없어서 밀까지 못 적었어요. 칸트에서 바꿔가지고. 아, 원래 10초였잖아요. 원래는 10초잖아요. 그 주장도 맞습니다. 오, 논리적이야. 자, 채팅창 민실 보겠습니다. 통과는 1, 불합격은 2. 1, 2 올려주세요. 자, 통과는 1, 불합격은 요거 좀 애매하긴 하네. 요거는 여러분들 제 실수가 엄밀히 따지면 이거 내 실수 반영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말이 없거든? 좋습니다. 3강에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좋습니다. 요건 제 실수. 예, 여러분들 저를 탓해 주시고요. 예, 요건 저를 탓해 주시고. 제가 준비한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운데요. 가위바위보로 해라. 가위바위보는 좀 너무 그런 것 같고 문제로. 이거 중국어 교과에서 내야 되기 때문에 한국사, 국어, 영어 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터뷰 한번 해보죠. 네, 바오씨 일단 어찌어찌 결승 진출하셨는데 다음 문항 국어, 영어, 한국사 중에 포철 고추섬? 뭐야! 와! 서울대 명예시킵니다. 머리 감았어? 오늘 아침에 감았어요. 자, 약간 마미손 느낌으로 했는데 타고난 관종이죠? 마지막 문제 세 분 간의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중에 어떤 영역이 제일 좋을 것 같나요? 한국사 하겠습니다. 춤 안 춘다 씨 마지막 문제 우리 한국사 동의합니까? 네, 한국사. 네. 제가 하긴 하는데 네. 진행을 위해서라면 한국사 네. 해야죠. 좋습니다. 특별 문제 한국사. 1940년에 김구동의 주도하에 중국 충칭에서 창설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무장독립군의 이름은 10, 9, 8, 7, 6, 5, 4, 3, 2, 1, 0! 정답을 들어주세요! 빠밤! 빰! 빠밤! 정답은 한국 광복군입니다! 재대결 가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바로 타이트하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자 김정호가 편찬 간행하고 1864년에 제관한 분척 절첩식의 전국 지도 첩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0, 9, 8, 7, 6, 5, 4, 3, 2, 1, 0. 빠밤! 빰빠밤! 들어오세요! 정답은! 대동여신입니다! 김도현! 우승을 차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나 오늘 너무 고생했다. 진짜 너무 고생했다. 지도를 적으라는데 농민봉기를 적었어요? 1861년 듣자마자 안 듣고 바로 적었어요. 진정하게 듣지 못했어요. 좀 신중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초반에 약간 떨어질 줄 알았는데 과학도 나오고 해서 조금 어렵기도 했는데 제 친구 중에서 좀 의대가 애들이 많이 알려줘가지고 어떻게든 잘 운 좋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그 의대 친구들이 알려줬다는데 중간중간 방풀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고등학교 때 애들이 여러분들 방송을 아는 포철 고추성이 이걸 나락기를 걸을 리가 없죠 여러분들. 네. 아 결승까지 왔는데 너무 아까워요. 제가 대동여지도를 적고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적었는데 네. 제가 4초 때 적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음엔 좀 시간을 제가 요것도 좀 넉넉히 되게. 자 오늘의 그러면 우승자 정말 우여곡절 그때 우승을 차지했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단은 외고생인데 정시로 이과로 전향을 한 케이스거든요. 사실 문과 이과 둘 다 자신 있긴 했어요. 학교에서는 문과 과목을 하고 정시 공부는 병행해서 하는 거니까 과학은 쉽게 풀었고 아 좋습니다. 중등벨 컨텐츠 살려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의 중등벨 김도현 씨의 우승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중등벨 박수 주세요.